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역대상의 3분의 2를 차지한 다윗의 위대한 행적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의 뒤를 이은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왕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마리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날 밤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였을까요?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흡족하였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가 구하지 않은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 기도의 핵심은 지혜를 구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카이 대학 합격을 위하여? 혹은 좋은 직장을 얻고 인생 걱정 없이 살기 위하여 구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솔로몬 기도의 핵심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한 기도였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은사를 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은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지만 나이가 많아지면서 요즘 말로 하면 레임덕 현상이 왔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후보가 여럿이 있었고 그 후보들은 저마다 자기가 왕될 것을 기대하였으며 저마다 추종 세력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20대 약관의 나이에 불과하였던 솔로몬은 형들을 물리치고 그를 따르는 과거 아버지의 신하와 장군들을 숙청하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왕위는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가 견고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원수들을 물리쳐달라고 물질적인 부를 구할 수도 있었고 더 많이 정복하여 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하기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구한 것입니다. 그는 본질에 집중하였습니다. 여러분, 왕위에 안정되게 오래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왕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절박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놓은 이 큰 왕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어린 자신이 망쳐놓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오늘 밤 꿈속에서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다가 꿈에서라도 비몽사몽간에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절박한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씩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받는 복을 누리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내 마음과 뜻대로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